타쿠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팟빵과 유튜브를 통하여 이 말씀을 애청하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또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능력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조금 길지만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한번 읽고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끌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네 눈을 쇠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네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네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한 조각과 떡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을 본문으로 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완성 제목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미완성 제목,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는 엘리가 그의 아들들이 성막에서 범한 죄 때문에 그들을 책망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엘리를 책망하시는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주저되고 매우 부담스러웠지만 엘리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을 숨기지 않고 사실 그대로 전합니다. 엘리에게 하신 이런 질책의 기별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몇 가지 귀중한 교훈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에 대해 책임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에 대해 책임이 있다. 27절부터 29절을 세 절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에 대해 책임이 있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셔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집을 제사장 가문으로 선택하여 이스라엘을 섬기게 하셨어요.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 조상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부르셔서 아론은 첫 대제사장이 되게 하고 후에 아론의 후손들을 통해 대를 이어 예봇을 입고 제단에 올라 백성들을 위해 희생제물을 드리고 분향단에서 조석으로 분향하는 중요한 책무를 그들에게 맡겼어요. 게다가 28절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집에 백성들이 드리는 희생제물 중에서 일부를 제사장의 몫으로 떼준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엘리의 집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특권이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선 엘리와 그의 집이 누린 많은 특권을 나열하면서 먼저 그를 꾸짖습니다. 엘리 가문의 죄가 그러면 무엇인가? 29절에 보면은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것이 엘리 가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견책의 내용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재물과 예물을 밟았다고 그랬고 경멸했다고 했어요. 엘리의 아들들이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예물에 대해 취한 행동을 이렇게 견책한 겁니다. 이들은 본래 그들의 목보다, 제사장 몫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취했지요. 심지어 하나님께 기름을 제단에 태우기 전에 재물을 억지로 빼앗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들들만 죄가 있고 엘리는 죄가 없는가? 29절 하단에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이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고기를 그도 함께 먹어 살찐 것을 볼수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뒷부분에서 보면은 엘리가 몸이 아주 비둔한 것으로 나오고 시력이 아주 약한 것으로 나오고 영적 분별력이 아주 형편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강제로 빼앗아 온 협박하면서 빼앗은 그 고기를 먹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책망인 것입니다. 엘리는 평소에 아들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예물을 밟으며 백성들을 협박하여 고기를 뺏는 것과 행실이 좋지 않은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의 아들들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당장에 제사장직을 박탈하고 파면해야 당연했고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대로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공의보다 영적 질서와 하나님의 영광보다 부성의 지배를 받아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겼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특권에는 책임과 의무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망각했어요. 그들은 제사장 가문으로서 그 특권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예수님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부모나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겨 하나님의 말씀과 이탈되어도 어긋나도 견책하지 아니하고 책망하지 아니하고 유야무야 넘어가는 그러한 잘못된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에 대해 무엇이 있다고요?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천년계, 가진 생명, 가족, 각가지 재능, 물질, 어느 것 하나, 원래부터 우리의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가 살고, 하나님을 은혜에 의지하여 우리가 기동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존재한다는 말씀이지. 그러한 존재에 기초해서 시편 50편 12절에는, 시편 50편 12절에는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므로다. 이 소유권을 가진 모든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받은 은혜와 축복을 그분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과 교회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능력하고 너그럽게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 판단입니다.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도 그것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피로만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죄는 더 커지고 심판은 더 무거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바 은혜와 누리는 축복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으니 하나님께 그것을 되돌려드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엄숙한 책임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더하여 은혜 위에 은혜에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와 엘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의 특권만을 누리려고 했지 그에 대한 책임의 막중함을 망각하고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심판의 무서운 경고를 받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요. 30절부터 34절을 정리하면은 30절부터 34절을 정리하면은 뿌린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평범한 진리가 다시 한번 여기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수학의 법칙은 만고 불변의 법칙이라 하지요. 인생의 삶에서 좋은 것을 뿌리면 좋은 것을 거두는 것이고 나쁜 것을 뿌리면 나쁜 것을 거두는 거예요. 이 말을 함축적으로 바울은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긍정적인 것, 긍정적인 것으로 부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으로 우리가 씨를 뿌리는데 더 많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뿌린 씨앗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게 되는데 하늘의 곡식을 심으면 종류에 따라서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열매로 불어납니다. 우리의 한 말이, 작은 한 행동이, 하나의 삶의 모습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 때문에 그래요. 한편 파괴적인 행동 하나가 수백 수천의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8장 7절에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부정적인 측면이요. 바람을 심었는데 광풍을 거두게 된다. 이것은 작은 불씨가 산불을 일으켜 엄청난 면적의 산림을 태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왕이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긍정적인 것이 되어 긍정적인 씨를 뿌리고 아름다운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뿌린 대로 거둔다는 수학의 법칙이 뿌리는 씨앗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떤 열매,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가 본문에서 보겠어요.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건 하나님의 옛날부터 내려온 관습이고 약속이고 그대로 지금까지 해온 거요. 그러나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왜 그러면 원래 제사장직은 영원히 존속되고 이어가게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시는가?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엘리의 가문이 하나님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그분을 멸시하는 자는 경멸하겠다는 것인데 엘리와 엘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씨를 뿌렸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한 그것 때문에 그러한 태도, 그러한 신앙적 모습 때문에 그들의 제사장직을 박탈당하게 되는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말씀이. 자녀가 부모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존중한다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부모님이 그 자녀들에게 남기고 교훈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 모든 말씀을 존중한다는 것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고 증명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되는가? 똑같은 원리요.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는 것이 부모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그 가르침을 따라 잘 살 때 그 말을 존중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부모 인격 자체를 존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들 손에 한시도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 셀폰에, 핸드폰에 마음먹고 클릭 한 번 하면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일주일에 수십 시간을 투자해서 안식일 설교와 화요일 설교를 준비합니다. 한 시간 설교를 위해서 적어도 20시간 이상을 투자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한 시간짜리를 준비하고 녹음해서 우리 말씀 사랑반에 올립니다. 그러면 손가락으로 클릭 한번 하면은 들을 수 있는 말씀인데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지침을 따라서 자신의 삶에 적용시켜서 한 걸음 한 걸음 빛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그 말씀에 무관심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을 때에 엘리와 엘리의 자녀들에게 제사장직이라는 엄청난 은혜와 특권과 축복을 주셨지만은 그것을 거두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경고와 가르침을 사모하지 않고 따르지 아니할 때는 그것은 거두어진 바 되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수학의 법칙입니다. 엘리의 가정에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31절부터 34절에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멸시하는 그들의 가정에 주어진 뿌린 대로 거두는 그 심판의 결과가 31절부터 34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심각하고 엄숙한 심판입니다. 엘리의 경우에는 그 당대에 그치지 않고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졌어요. 엘리 후손들이 대부분 젊은 날에 죽어서 그 가문의 노인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예언입니다. 이것은 마침내 아론의 아들 이다말, 아론의 아들이 몇 명 있잖아요. 그 가운데 엘리의 직계 조상은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까지 이어집니다. 아론, 이다말, 그리고 그의 후손 가운데 엘리. 그런데 이 아론과 이다말로부터 시작해서 엘리까지 이어진 이 제사장 가문, 제사장 가계가 끝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결정적인 징표가 뭐냐? 34절에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하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근데 2장 25절에 이미 2장 25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홈리 앞이 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별자를 통해서 홈리 앞이 나서가 이제 구체적으로 한날에 죽을 것이라고 했고, 한날에 죽는 그 일을 통해 엘리 가문 제사장 계열이 앞으로 끝나게 될 것에 대한 확실한 징표가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의 가정에 십뿌린 대로 거두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한 그 일들이 엘리의 가정의 제사장직이 박탈당하는 가문이 끝나는 그 일들이 되는데, 이 예언은 사무엘상 후반부에 단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의 아들 누구 있습니까? 비느하스 있지요. 비느하스의 아들이 누구냐? 아히두비요. 그리고 이 아히두비의 아들은 아히멜렉입니다. 정리하면은 엘리의 아들은 비느하스 이어집니다. 비느하스의 아들은 아히둡 사무엘상 14장 3절이요. 그 다음에 아히둡의 아들은 아히멜렉 사무엘상 22장 9절입니다. 그런데 이 아히멜렉이 사울이 통치할 때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갔을 때에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음식을 주고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전달합니다. 나중에 도엑이라는 사람의 음모에 걸려들어서 이 분노한 사울이 아히멜렉을 포함한 85명의 제사장을 하루아침에 다 죽이게 돼요. 그런데 아히멜렉과 그의 모든 아들들이 이 대학살 때에 살해당했는데, 오직 아비아달 아들이 겨우 피해 살아남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서 그 제사장 가계가 끊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아슬아슬하게 지금 누구까지 왔는가? 아히멜렉까지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예언과 아직까지 이 제사장 계열이 끝나지 않고 아비아달이 남아있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뿌린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됩니다. 당장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경고가 취소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불순종하는 가운데서 있어도 당장의 심판은 이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요.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뿌린 씨의 열매는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세 번째 단계에서 확인하게 될 거예요. 세 번째, 오늘 본문은 35절부터 36절에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시다. 35절부터 36절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분의 목적과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를 사용하셔요. 하지만 그분은 우리가 없이도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지금까지 제사장 노릇을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성소에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백성들을 위해 봉사함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를 그들이 준비하고 죄를 용서받고 정결하게 하고 또 새롭게 그들의 삶을 시작하는 모든 가르침을 엘리와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 오셨어요. 그런데 엘리와 엘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거두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아직은 아비아달이 마지막 아슬아슬하게 사울이 그 아히멜렉을 죽일 때에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
그 제사장 가게가 다 망할 것이란 이것은 어떻게 되는가? 자,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충실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다른 제사장 가문을 이제 세울 것인데, 그 제사장 가문을 세우기 전에, 자, 엘리의 제사장 계열의 마지막 남은 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입니다. 자, 이 아비아달이 다윗을 충실히 섬겼어요. 자기 아버지도 죽고, 또 다윗은 자기 때문에 아비아달의 아버지가 살해당했기 때문에 서로의 그런 마음들이 연합되어서 다윗은 아비아달을 아끼고, 아비아달은 다윗을 제사장으로서 백성을 섬기고, 다윗을 왕으로 충실히 섬겼어요. 여기까지는 엘리와 제사장 가계가 망할 것이라는 것이 전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자, 이 엘리 가계의 마지막 제사장인 아비아달이 다윗을 충실히 섬기다가 그의 생애 말년에 다윗을 반역하고 솔로몬이 왕으로 등장하기 전에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다윗의 충실한 참모였던 장군이고 경호실장이었던 요압 장군과 더불어 이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반역에 솔로몬 대신에 왕권을 차지하려고 했던 그 반역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섭리하고 계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모든 반역을 진압하고 그 이후의 기록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이제 다 반역을 진압했어요. 열왕기상 2장 27절에 아비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멸하니 여호와께서, 그다음 말이 이제 마지막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자, 아비아달을 솔로몬이 쫓아내 제사장 직분을 파면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여기 와서 최종적으로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2장에서 예언한 엘리 집의 심판에 대한 그 예언이 가문이 완전히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아비아달이 엘리의 마지막 그 제사장 계열의 아비아달이 솔로몬에 의해서 반역죄로 파면당한 그것이 엘리 가문이 제사장 직분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끝나는 그와 같은 예언의 성취가 여기에 생생하게 문자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는 그와 그의 후손들이 계속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역사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엘리 가게 대신에 새로운 제사장,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킨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와 엘리 후손들을 끝까지 의존해서 당신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을 때는 그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그러한 사람들을, 충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러면 사무엘상 2장 후기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으켜 세우실 충실한 제사장이 누구인가? 열왕기상 2장 35절에 아비아달을 대신하여 제사장 사독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엘리 가게의 모든 것들이 아비아달로부터 끝나고 제사장 사독 계열이
이제 유다 나라의 중심 제사장으로 자리를 잡게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훗날의 역사 속에 성취된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우리는 무조건 계속 누리게 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충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서 그 복을 거두어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기름 부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충실했을 때에 그를 왕의 자리에서 폐위시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사울 왕 대신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선민으로서 그들이 특권과 복을 영원히 누릴 것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는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닫고 물질적인 축복 속에서 이 나라 이 땅에서 자유롭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복을 계속 누리려면은 궁극적으로 영생의 복에 동참하려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까지 이르려면은 하나님을 존중해야 돼. 그분의 말씀을 존중해야 돼. 그분의 가르침을 존중해야 돼.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그분에게 두고 나의 시선과 나의 관심과 나의 모든 목적을 하나님에게 맞추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존중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를 존중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계속 누리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자신의 눈앞의 현실적인 이익을 위하여 분주하게만 살아갈 때에 내 손에 잡힌 것 같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얻고 내가 누리는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그서 그것을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보다 더큰 은혜를 경험하고 이미 우리가 받은 복보다 더큰 복을 받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보다 더큰 행복의 자리에 나갈 수 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이 모든 주신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애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날마다 존중하고 살아가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을 그대로 받고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를 경멸하리라는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엄중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존중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고 사모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에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자유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마음과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경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요
나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더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간구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